자, 멀티님이랑 10선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브라이언 장인 콤보 장인이죠. 요새요? 아 요새 솔직히 근데 빡깽하는거 재밌어요. 원점 회피 초풍. 와 이게 이렇게 피해진다고? 나이스. 적으로 바닥댐 노호 나이스. 민갈랑0902님 별풍선 아 민갈님 별풍선 100개 와 감사합니다. 아 민갈님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저 10선 스폰 이런거 생기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랑도 10선 해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도 보여주고 아 이 사람이랑 다시 하면 재밌겠는데 하면서 그때 여러분들 스폰 걸고 그런거 있으면 좋은거죠. 끝거리 끝거리라 대시 이직걸 각이 안나왔죠. 딜캐도 안닿고 승리시 300개 콜? 아 오케이 콜. 아 미쳤다. 아 네 8강 진출자가 아무나 뽑을 수 있는거예요. 아 이번에 샤넬형 참전하세요? 대박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겠다. 어! 아씨 아 뭐야 이번에 참전 안해요? 아 뭐야 참전하는 줄 알았네. 물어보시길래 오 콤보 모임? 아 천안 가야돼요? 아 이런 아 어버이날을 들으셨구나. 가족 봐야죠. 저도 내일 어버이날이라서 이제 만나가지고 식사하기로 했는데 아! 이상한거 맞았다. 어우 콤보 쩔어. 급했죠? 바닥? 나이스. 어 끝났다. 1대0 좋아요. 전 회차 우승자는 다음 회차는 못 나와요. 저 모르테님이 그 다음 주에 못 나왔었죠. 아, 어. 아, 진짜요? 재밌겠다, 근데. 충전이 재미가 있지. 아, 이거 좋았다, 방금. 바닥! 아우, 예스! 한 번 더. 도발 맞으면 안 돼. 언제 맞고 개기면 안 됐는데. 개겨버렸네. 약간 멀티님이 그거 무서워하는구나. 이지 걸리는 거. 못 다가오게 내미는 걸 되게 많이 하지. 펭신? 아 왜 펭신 알고 있었잖아. 아 발마가 안 나갔어. 역시 비온추. 팀원 두 명 뽑는 거죠. 팀장이 한 명이니까. 나이스 하체트 카운터였다. 아이고 점프. 와 대시 강력하다. 저에서 대시는 좀 과감한 판단인데요. 하이킥 피하는 총풍. 나 살 무 나 살 원원 나 살까지 나 살 무 나 살 나 살 오케이 2대0. 이 맵에서 엄청 세게 때리지 않나 브라이언?
아 이거 초풍이었는데 까비. 아씨 뭐야 이거. 일로. 아 내 초풍 늦었어요. 짱꽝 도발이네. 형님? 와, 야, 가속 계산 쩐다. 이렇게 해줘? 바닥! 아, 안 쓰길 잘했다. 어, 이거 들키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거 안 할게요. 한 번 더 했으면 위험할 뻔했는데? 와 아프다. 플라잉해. 역시 초코 한방. 아 레드다 레드 레드. 오케이. 와 라이트닝. 어! 아, 내 기온초. 아, 내 나살초프. 까비. 너무 아깝고. 아, 이거 졌다. 아이고. 2대1. 아, 내 나살초 아깝다. 헤야치. 오, 씨. 자, 이거를 막. 뒷무릎? 시계! 나이스! 좋아요. 그냥 써버려. 혹여나 막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안 했다. 그냥 쓰면 맞겠지? 시계! 나비. 아 이거 초풍해야 되는데 까비. 와 되게 정확하다. 오! 야 콤보 미쳤다. 아 이제 쓰면 안되겠다. 약간 딜캐 느낌으로 썼는데. 좋아요. 벽 하나. 횡신해서 못 내밀기. 뭔가 우동만 내밀어도 힘들죠? 저 상황에 내가 굳이 하단을 써주면서 리스크를 짊어질 이유가 없었다. 그렇지. 벽으로. 아 애매. 반시계. 우동 우동 찍고 기다렸다가 이지 올 때 한번 짠발 원제. 오케이 3대1. 아 지금 뭔가 생각이 없어졌어. 아오!
잘 때렸다. 아! 젠장. 다시 가드. 2타 올 때 때리기. 아 이거 좋았다. 2타 일부러 치기. 어 급하면 맞는 패턴. 이러다 초풍이죠? 백대시를 보여주다가? 뭐야 이거 왜이래. 나이스. 약간 1타워 친거에 반응을 너무 칼같이 해가지고 오히려 당하고 있어요. 시계맥! 형님 초풍 짱나죠? 아! 위험했다. 와, 질렀어. 이거 이겼다. 상대가. 에, 내가 이긴 게 아니죠? 아, 짬바를 하지 말걸. 짬을 하면 안 됐어. 우와! 너무 아픈 거. 하이킹 노린다, 하이킹. 하이킹. 그렇죠. 아이시게 가드. 4대1. 이 맵에서도 브라이언 엄청 세게 때릴 수 있는 게 있나 보네. 약간 뭔가 맵을 보면 멀티님이 센 거를 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아. 멀티님 콤보를 워낙 잘 때리니까. 아, 까비. 아, 아이고! 지금 초풍만 안 맞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들어오다가 초풍 맞으면 끝. 하다 쓸고 한 번 더. 레드다 레드. 가드. 근데 될 것 같아 뭔가. 2분이라면 쓸 것 같은 느낌? 형님! 아 하이킥 왜 맞았어? 아 딜캐가 안 되네. 아이고! 야 나 아 바보. 아 나 이거 앞 오른손 왼발 한 건데 백대시 하다 써가지고 뒤암 나갔어. 아 바보였다. 쩔어. 패턴성을 한번 걸었네요. 와우. 레퀴엠 끝났다. 콤보 진짜 미쳤다. 엄청 잘 때린다. 그렇지. 초풍 하방 무섭죠? 어? 홀리 쉣. 역가드? 안 하시네. 아 말렸어. 와 왜 피해줘 왜. 야 맞아 억울하다. 아 외도포로 이기는 프레임인데. 이게 카제야가 어떻게 보면 제일 까다로운 입장이죠.
브라이언 입장에서 이런 것도 무섭고. 한 번 더. 아 까비. 뭐죠? 마지막에 저거 맞았습니다. 골로 왔다. 성광. 아 초풍은 역시 이 맛이지. 상단 해피 초풍. 가는 척. No. 아 이거 아니야. 아 끝났나요? 저 가나요? 나이스. 허쳤다. 망했다. 오! 야 매직 리치 뭐야? 어디서 맞았어? 와 잘 때린다. 아 오케이. 아! 아허! 역시 카즈야다. 랜덤 게임 5대2. 렛츠고! 5대2 상황. 아 왜! 반응이 늦었어. 엇박 초풍. 아 그렇지. 좋아요. 웨켓 마신이요? 난 잘 안 써. 막히면 아프잖아. 아하 그렇지. 일단 날리고 원투. 하체트 한번 나올 법한데. 움직임 좋았죠? 초핑 한번 나오지 않을까? 뭔가 맞는 이 그 체력에 흔적이 있지 않았나요 방금? 플라잉에 가드 누워. 역시 타임업 잼. 와 대박. 오! 도발 괴물이다. 와 씨 대박. 안 놓치네 절대. 낙법치기 싫어졌어. 거품. 아 이런거는 사실 잘 안걸리죠. 플라잉. 아 나 이거 안맞았는데? 헐? 아 잠깐만. 아 이거 너무 억울한데 방금? 잘 이긴거. 오케이 벽으로. 뒷무릎. 일어나 뒷무릎. 그렇지. 나이스 6대2.
침착함. 빵. 붕. 까비. 아우 초풍 잘 들어가는데요 오늘. 뿅 해서 이지 한번. 아 이거죠 원잽 사이 초풍 한방. 으악 뭐야 리셋으로 들어갔다. 이득 백대시 할 것 같아. 아하하 아이키 와 콤보 대박. 정축으로 돌렸다. 마하펀치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안 놓치고 때리고 가만히 있다가 이때 초코 엇박 엇박 엇박으로 때려줘야 돼. 아 안돼. 우와 대박. 우와 뭐야 이거. 무릎 형이 대회에서 보여줬던 그거 같은데. 와 쩔어 그 콤보다. 나이스 딜키 안 놓치죠? 어? 와 진짜 화력으로 강 밀어붙이시네. 와 씨 확실히 멀티는 콤보다. 와 각 보는 거 봐. 미쳤네. 아이고 내 콤보 왜 이러니. 6대3 내 콤보 왜 이러냐. 나이스 카운터. 반시계. 아 까비. 방금 뭐지? 뭔가 이상하게 카운터가 난 것 같은데. 형님 지켜. 와 콤보 진짜 미쳤다. 너무 잘 때린다. 아 이것도 설마? 오메. 아 까비 원투 사이 아깝다. 그렇지 이거죠. 아, 와 진짜 잘 때리네. 와 실화인가 이거? 어떻게 저렇게 때렸지? 와 미쳤다. 내가 브라이온 콤보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잘 때려. 어우 씨엣. 어 갑자기 폭발하시는데? 와 개발렸다. 6대4 오케이 다시 집중. 저 가나요 이거?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와 이런거 안 놓친다. 신기하다. 그렇지 내가 좀 더 빠르죠. 마이너스에 사는 거기 때문에. 피하고 벽으로 땅땅.
아 바닥 아니다. 비굴러서 확정. 아니 뭐야 이거 공참각이었는데. 이거였는데 이거 플라잉 1 예측했죠? 백캐시 초풍 저 가나요? 아하 이렇게 펭시 치면 초풍. 아 정확하다. 7대4 하나 좀 많이 쓰겠죠 이제 슬슬. 아 이거 아깝다. 멀티님이 되게 급하게 했는데 방금 맥캠 한번 노릴 것 같다. 아이고 질러버려요. 어 이거 쩔었네. 두 번이지. 사기쳤다. 총 가비 지금 제가 웨이브 가드를 계속 하니까 이지 걸지 말라고 내미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초풍이 뚫려요 저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봤죠? 내밀면 제가 웨이브 하는 거 보고 내밀다가 초풍이 끊겨서 쳐요. 결국 저렇게 1AK 긁으면서 가는 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너무 많이 내밀잖아. 이게 내가 노리고 있었으면 지금 딴 거 노려서 그런데 똑같이 계속 내밀었으면 초풍 맞고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어! 아 이거 실수. 아 이거 말렸다. 이런 7대5 어 좋다. 이렇게 엇박 초핑 엇박 뭐 해서 하는게 초풍에 맞고 그러면 엇박하는 척하고 기다렸다가 띄우고 이런건데 이 초풍이 상향돼가지고 그걸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거 봐 지금 뭐 하기가 어렵거든. 이렇게 엇박 뭐 할라 그러면 초풍 맞아요. 이렇게 이거 제터퍼까지 했으면 나한테 지금 초풍 맞은 상황. 어우 대박 쩔었다. 하체트. 아우 어. 이거는 생각 못했다. 하체트일 줄 알았어. 땅땅아 벽광 아닌게 아쉽다.
방금 뇌신? 저 뇌신 안 썼어요. 뇌신 썼나? 그럼 삑살이에요. 제가 기억 못하는 거 보면. 오호! 이 엇박 있죠 지금. 이거 초풍에 지는 심리. 이거 뭐 엇박. 엇박하면 초풍이 무조건 이겨요. 8-5. 지금 많이 데미시잖아요. 엄청. 이러면 하이킥 나오고 되게 급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엄청 많이 냅니다. 지금 이것도 내가 조금만 빨리 반시계 초풍했으면 맞는 거였어. 어 좋았다. 씨뿔 가는. 그걸 말이라고 씨. 방금 좋았죠? 내가 지금 계속 앞에서 알짱거리니까 브라인 입장에서는 내밀 수밖에 없어. 와, 엄청 많이 내밀시잖아. 근데 내가 웨이브 가드랑 이런 것도 다 하니까 지금. 이거 봐, 엇박으로 뭐 할라 그러면 무조건 초풍이 있어. 5-5. 진짜 딱 하단 하나만 주면 엄청 1티어 캐릭일걸? 헤이아치가 딱 그게 부족해요. 하단 데미지 좋은 기술 중에 뭔가 넘어뜨리는 기술도 없고 긁을 때도 좀 리스크가 크고 이래가지고. 사이드킥 리프트 이제 이럴 때 봤죠? 이거 약간 느낌 왔죠? 하체트나 레드. 아 그렇죠. 머리숱도 부족하죠. 인정. 헤이아치는 머리숱도 부족하긴 하지. 맞는 말이. 와 좋았다 지금. 엇박에서 지금 다 맞죠 초풍? 기시모드면 하이킥. 우와 이거 쩔었다. 안돼 오른손. 아 틀렸어. 안 라운드 안 라운드.
답답해지면 결국 하체트를 써야 되는 게 브라이언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브라이언은 운명이라. 이거 봐. 이게 엇박으로 뭐 할라 그러면 무조건 제가 이기는 상황 나오죠. 아, 안 돼. 와우, 까비. 9대 6. 와우. 와, 첫째 쓰기 무서울 텐데. 헤이, 헤이라가? 나이스. 결국 초풍. 마키. 아, 실수. 대망. 아, 이거 진짜 이건 개뽀록이었다. 나 마지막에 강질렀다. 아이고. 좋아요. 움직임. 반시계. 나이스. 10대 6. 좋았습니다. 멀티님 고생하셨어요.